뭐지? 지랄들을 해라. 자, 오늘은 뭐냐, 요즘에 애니메이션 쇼츠를 올리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퇴근빵 안 해요? 네, 퇴근빵 아니고요. 와, 진짜 왜 저래? 아, 왜 저래? 애니 쇼츠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네. 있어요. 원래 있는 영상들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쇼츠로 만들만한 적합한 장면이 많이 없어. 벌써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아예 그래서 이게 쇼츠 찍을 때 그거 그만 좋아하세요. 쇼 아니 성인의 ADHD야 쇼 이거 존나 우리 다 같이 성인 ADHD 검사하러 쇼. 가자 어때? 검사 안 해도 돼 이씨. 그래서 일단 애니로 쓸만한 장면을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방금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좋냐면요, 예를 들면 뭐 좀 큰 구조물 같은 거 나오는 게 좋아. 지금 100만 쇼츠 넘은 게 뭐가 있냐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베어버려라. 아, 난 놓고 왔네 씨. 이거요? 네, 그거요. 큰 나무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큰 구조물이나 아니면은 조각상 북북 찢는 거 있죠, 저 삼행시 했던 거. 그런 이제 구조물 같은 걸로 화면을 채울 수 있는 쇼츠가 좀 잘 돼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씩 말해줘. 마플 하나, 운타를 각자 하나씩 말해서 그걸 제가 GPT한테 요거 단어 네 개로 뭐 소설 하나 짧게 써줘 이렇게 말해서 그걸 애니로 만들 거거든요. 일단 하나씩 좀 써주시겠어요? 단어 아무거나? 너네는 진짜. 그럼 내가 이거 할게. 좋아 좋아! 그럼 내가 이거 할게! 아 머리 아파 씨. 야 너네 됐다. 변기통, 똥, 요강, 화장실로 짧은 소설 써줘. 화장실의 비밀 제목까지 해줘? 너무 긴데요? 아니 잠깐, 너무 길어! 너무... 아니야 다시 짧게 써달라고 해야겠다. 200자 이내로 소설 써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래된 화장실, 변기통과 요강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한 여름밤, 똥덩어리가 요강 속에서 꿈틀거리며 속삭였다. 넌 비어갈 준비가 됐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으며 한 번에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화장실에 문을 열면 야 이 새끼는 제정신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 저 마플 쓴 거야! 야 마플 너지! 완전 마플 서전인데? 네가 그런 반응을 보일 줄 아니, 제정신 아니, 진짜 마플 아니야? 쟤 마플 아니냐고. 놀랍게도 제가 아니랍니다. 진짜 마플 같은 개 짜증. 멀쩡한 사람은 없으니까 AI라도 멀쩡할 줄 알았는데 이 새끼도 정상이 아니었어. 근데 저거 쇼츠로 만들면 너무 더러울 것 같은데. 마플이 죄송한데 제일 먼저 변기통 득달같이 쓴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니 근데 진짜 존나 웃겨서 눈물이 살짝 나왔어. 아니 그래서 그냥 너네가 쓴 것만도 웃겼는데 얘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렇게 쓴 거 보고 더 웃겼어. 얘는 왜 급발진한 거야 씨.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는 똥 말고 다른 건 좀 써줘요. 아 오케이. 아, 두 번은 안 하죠. 아 쟤 또 저렇게 말하니까 더 불안해.